공연의 바나다, 오늘의 공연은 바로 뮤지컬 명동 로망스입니다.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이 대학로에서 열렸던 창작 뮤지컬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김종욱 찾기, 빨래 뭐 맞아요.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오늘 그 작품의 명맥을 잇는 정말 멋진 창작 뮤지컬 준비했습니다. 예술! 명동에서 예술 가르친 한영들 합대식술을 먹고 사는 배운 인간들 욕심껏 들이마시고 싶어 패션 공기 속 자유를 마음 깊이 꿈꾸는 세상 네가 바라는 너의 모습을 그려봐 공연의 바나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명동 로망스에서 장선우 역할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동 로망스에서 전혜린 역할을 맡은 서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동 로망스에서 박인환 역할을 맡은 장민수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펀치라고 어찌나 이렇게 잘생겼는지.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멋진 작품 명동 로망스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동 로망스는 그 2021년에 있는 장선호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로 56년으로 타임슬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당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예림 씨와 민수 씨가 그러니까 예술가. 1956년에 예술가이신 네. 거죠? 네. 1956년대 예술가 중에 하나인 전혜린 작가님이고요. 지금은 이제 번역가이자 수필가로 알려져 계시고 극 중에서는 22살에 문학소녀이자 이제 법대생으로 가슴 속에 되게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인물입니다. 네, 제가 맡은 박인환 역할은 이제 모더니스트 시일인데요. 되게 센티멘탈리스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술을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시인 역할입니다. 네. 네. 뭔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한 분의 네. 예술가를 표현하는 배우가 또 계시죠? 네, 네. 맞아요. 네. 그 저희 작품에 그 다들 흰소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이중섭 작가님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뜨겁고 그 가슴 아프고 되게 억압받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기의 어떤 예술이나 이런 걸 표현하고 저한테도 어떤 큰 메시지나 뜨거운 어떤 열정 같은 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역할로 나오는 이중섭이라고. 아마 지금 소개를 했지만 다 실존하는 인물들을 네. 표현하고 맞아요. 계신 거잖아요. 또 제가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네. 네, 거기 이중섭 거리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거기에 이제 종종 가면서 미술관도 가보고 하는데 정말 많은 영감을 얻거든요. 그럼 명동 로망스 보시면 이중섭 화가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그 아닌 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히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